바울이 아르바고에서 행한 설교를 유대인 회당에서의 설교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성경의 율법과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에도 유대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에 대하여 듣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했고 선지자의 예언이 구세주에 대한 것이며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기가 용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임에서는 회당에서처럼 설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여러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므로 바울은 여기에 착안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순이 많도다 라고 서두를 꺼낸다. 내가 들어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벤을 불러보는 동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아벤 사람은 혹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 서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을 서로 숨김을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신 자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종의 경계를 하나서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시려되 그런데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 아니하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신이 만족을 긍정적으로 취재하여 설교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설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물이 나타내는 경이로운 조화와 질서 그리고 정교함과 다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연계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우주와 물질을 관찰하고 탐지는 매우 발전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파 망원경과 전자현미경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각종 관찰과 탐지 기구로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계심을 부정하는 대리는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 다름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신전 또는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창한 처소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라 하였습니다. 숨쉬는 공기와 먹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중에
경계를 하나주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토도 못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리로되 하였으니 하나님은 인류를 한 일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역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어느 인종, 어느 민족이든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일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일에게 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그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요약하면 천지 만물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28절 2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심지어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후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그것이 아니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삶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수도와 철학자들의 문학 작품에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로 말했던 그 표현은 사람이 다른 사물과 하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문학 작품의 글을 활용하여 그들이 바울의 논정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하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처형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듯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라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이 다른 만물과는 구별된 존재이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금이나 은이나 돌을 다듬고 새겨서 신으로 쓰기는 것은 리스금의 극치이며 신성 모독입니다. 자기의 지성을 스스로 모독하는 미련의 극치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진화입니다. 종교다운 진화는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있으면 안 됩니다. 30절, 3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지 몰아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흐물지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를 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보며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더라. 하나님은 그같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생들에게 볼 수 있게 했다. 계절의 변화와 인류의 역사를 살피면 창조주이시며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쟁에 이어서 바울은 그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 아직 구세주가 오시지 아니한 거로 복음을 안지 못하여 믿지 못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탓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는 탓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탓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으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된 지금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따지고 항의할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인 설명하자면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사도로 택하신 것을 불공평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민족, 나라, 가문, 그리고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몰라 할 수 있는 본이 밖에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심이 된 사실에 대하여 웬만이며 웬만인가 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므로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며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복된 임무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3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사람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냐 하는 것보다 더 큰 과제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되게 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로 치우친 사회복음이나 우로 치우친 법령신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성과 천국인데 이를 뒷전으로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음이란 해방신앙, 민중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정치와 사회의 구조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란 논리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한 악당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기업주와 노동자를 대립관계에 놓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주의 수민양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실 분에게 힘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사회적 약자를 그는 것으로 이들을 구조적인 사회 앞에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전체 목적이 여기에 있으므로 교회의 예산은 자신 구제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신학 이론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이 설정한 정치 이론이나 신학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런 폐단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대속사역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의 복음서론에 관한 기록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군동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님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바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장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의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리고 쓰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자신이 보충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개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나 하였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저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응급하신 포로된 자, 눈먼 자, 어린 자는 죄와 영적 무지와 마귀로 인하여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노동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본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얽매이고 억압받는 상태에 되었습니다. 영혼은 어둠에 처해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로, 무성수미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올바른 분별력을 얻게 되는 소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선 고지가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온천을 넣고도 지옥에 가면 그가 어둠 천하가 무슨 위기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가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자손 구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때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자손 구제를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없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자손 구제하라고 떠드는 교인치고 구제헌금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자손 구제에 힘쓰고 헌금하는 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헌신 봉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앙, 성공신앙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중점적으로 다룬 설교는 꿈과 환상과 신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충동과 격려의 구호를 상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성령의 명령과 가르침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성령 여러분, 제 말을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네가 강구하느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하시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바라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고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성공자고 승리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공이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의 토대 위에 서서 세상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본능과 성공을 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신분과 지위 그리고 소유의 상태를 알려 교만해지거나 이런 놈을 가진 폐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순이고 여타의 것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삶의 원칙에 확고부동하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의 은하를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33절, 34절 교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르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수도가 악바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자녀들은 신에게 흡수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허황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치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에 따라 다른 생명체로 계속 다시 태어난 윤회의 정식 또는 애착, 집착, 판단이 멸출된 전멸 상태를
희고한 사상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에피큐로스 학파나 수호 학파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긍정적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혀 증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아르바고 관은 디오노시오가 있습니다. 아들은 12명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디오노시오는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서의 그 이치면 상당했을 것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데네에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디오노시오와 다말이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몇 사람이 믿게 되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 말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며칠 전 청년봉사 선교회 회장들 중에 한 자매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삼촌의 병상 곁으로 가서 3시간을 애타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준 후에 예수를 영접할 것을 권하니 삼촌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희 어머니 그 삼촌에게 예수를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자 아멘 아멘 이라고 받아보면서 팔을 들어 흔들며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러니 온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그 편지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예수를 네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을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가장 놀랍고 신기하며 기쁜 소식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경험과 노력을 통해 축적하여 온 지식은 실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인생이란 무의미와 절망 위에 달려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를 들리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성하고 복된 임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 이는 주가 우리 죄를 알며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라. 죄를 따라 정치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신 주 것이로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 이는 주가 우리 죄를 알며 심토이로를 기억하시니라. 동화서가 아주 것 같이
죽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 이는 주가 우리의 죄를 알며 진토 이거를 기억하시니라. 빨간 걸로 해놓으니까 차는 이거 안 보이지.